이번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 조치가 얼마나 진전될지 여부입니다. 양측이 주고받은 협상 결과가 하노이 공동 선언문에 담길 텐데요. 오늘로써 실무 협상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공란으로 남은 선언문에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결심이 담길 텐데요. 저희 채널A 기자들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 현재 취재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에 나가 있는 유승진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의제 협상팀인 스티븐 비건, 이 대미 특별대표와 그리고 김혁철 대북 특별대표 간의 만남은 어제부터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요,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18시간 30분에 걸친 협상을 벌이면서 하노이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해왔습니다. 국민은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일부 제재 완화 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복스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실무선에선 합의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두 정상에게 맡겨진 결심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12개 정도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세 가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순서를 어떻게 할지입니다. 또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도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종전선언을 직접적으로 명시할지 상호 불가침을 표현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관심입니다. 결국 두 정상의 담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을 기대했던 청와대는 빅딜, 스몰딜을 모자르듯 자를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멜리아 호텔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